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메기에게 부상수초는 사냥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뿌리가 약해 부유물이 생기고 이끼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끼에 강하고 뿌리가 튼튼하면서 적절하게 빛을 막아주는 식물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상추와 고구마가 후보였는데요. 겨울에 먹다 남은 고구마가 있어서 고구마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봄이라 어항 정리를 했죠. 수초가 없으니 물이 빨리 오염되는 것 같아요. 배탁 현상이 생기더군요. 고구마는 철사로 간단하게 걸어주면 됩니다. 절반 정도 꾹 뚫어주세요. 이제 어항에 걸어주면 끝납니다. 쉽죠? 고구마는 맨 뒤에 심어주는 것이 좋아요. 4일이 지난 모습입니다.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군요. 10일이 지나고 뿌리가 나오면서 백탁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금방 깨끗해졌습니다. 뿌리가 점점 많이 생기더군요. 13일 뒤의 모습입니다. 싹이 점점 많아져요. 뿌리도 하루가 다르게 길어집니다. 16일 뒤 큰 뿌리에서 작은 뿌리들이 나오더군요. 18일 뒤 잎이 더 커지고 수질이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끼가 생기는데 고구마 뿌리는 괜찮더군요. 20일 뒤의 모습입니다. 먹이로 넣어준 달걀이들이 좋아하더군요. 물고기 숨을 곳이 많아져 죽는 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메기 사냥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죠. 잎은 전등을 향해 자라고 있습니다. 23일 뒤의 모습입니다. 26일 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입니다. 정말 크네요. 30일 뒤의 모습입니다. 등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적게 들어오니 메기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전등이 켜져 있으면 집에서 안 나옵니다. 뿌리와 잎이 빛을 적당히 막아 메기가 좋아하는 서식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준 집에서 쉬고 있네요. 날씨가 좋아 메기 친구들 잡으러 왔습니다. 2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잠자리 유충이네요. 곧 산란철이라 암컷은 방생합니다. 혼인색이 없는 것은 암컷입니다.
중간에 혼인색이 있네요. 수컷이군요. 33일 고구마 줄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뿌리도 많아졌습니다. 수질은 정말 잘 유지되었고 부상 수초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뿌리도 튼튼해 대형 어류에게 딱이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하더군요. 고구마를 어항에 걸어놓으니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낮에 절대 안 움직이던 녀석이 이제는 엄청 자유롭게 돌아다니더군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